배추국이죠. 겨울 배추 맛있잖아요. 겨울에 무랑 배추 제대로잖아. 아, 달달하죠. 와, 정말 최고의 보양식. 묵국 끓일 때는 흰 부분이 좋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셨지. 무도 지금 진짜 맛있어. 들기름을 들기름으로 살짝 둘러요. 이게 들기름으로 볶는구나. 기름에 볶으면 무맛이 더 이렇게 달게 올라와요. 네. 맹물? 맹물입니다. 어, 만두국수 안 써요? 그냥 맹물? 네, 맹물입니다. 어, 왜요? 어, 그 굴 향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맹물만 넣어도 돼요. 굴 본연의 향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 시원한 맛이 있죠. 네네. 그냥 내추럴하게 갑니다. 무와 굴, 배추만으로. 무, 네. 굴, 배추. 아, 근데 국물이 아, 이거 새김 충분하죠. 진짜.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줘요. 너무 궁금하다. 다진 마늘 넣으면 깔끔해지지 않거든요. 꼭 편마늘로 쓰세요. 편마늘로. 네. 새우젓을 듬뿍 넣고. 아, 새우젓. 주인공 굴. 자. 아.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 저거 진짜. 어, 진짜 깔끔한 맛이겠다. 맛있겠다. 그냥 이게 배추에서 시원하게, 무에서 또 시원하게 국물에. 와,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제철이다, 진짜. 저거 다음 날 냉장고 넣어놓고 먹어도 너무 진해요, 향이. 네. 궁금하다. 원래 우리가 뭘 먹으면 뭔가 느끼한 거 옆에 얼큰한 거, 매운 게 있잖아. 그렇지. 골뱅이 소면 옆에 치킨, 오징어 볶음 옆엔 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 튀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굴전. 아, 굴전. 아. 굴전. 어. 굴 많이 먹어. 예, 지금 많이 먹어야죠. 아유, 지금 철이야, 지금. 한창 이게 달아요. 어? 제철에 먹으면 달아. 봉지굴. 그거 한 봉지면 돼요. 이건 다 우리가 먹는 큰 굴들은 전부 다 양식이에요. 뻘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닦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야, 굴 근데 이미 깨끗하다, 많이. 보여드릴게. 이거 뭐예요? 그 뭐예요? 네, 이런 걸 닦아내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닦아? 안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굵은 소금. 아, 아, 아. 저기다 바닥바닥 씻으면 상처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굴에. 맞아, 굴 터지면 안 돼. 여기다가 소금을 한 주먹 넣어. 살짝 녹여요. 근데 굴을요. 닦아요. 너무 세게 하면 당연히 터지겠지. 살살. 200g짜리 봉지굴은 두 번만 씻어도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꽃이 나와요. 그저께만 이거 하느라고 굴을 1kg를 다듬었는데 처음 나온 걸 와이프가 첫 입에 먹었어. 그거 참 운도 지질이 없지. 어, 진짜? 껍질이 나왔어요? 껍질이 간혹 나와서 그래서 씻는 것도 있어요. 굴껍질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 그러니까 굴껍질 있는지 없는지 손으로 잘 눈을 감고. 있어, 하나는 있다니까 꼭. 눈을 감아야 돼요, 항상.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굴껍질이 없나? 있어, 하나는 있다니까 꼭. 껍질을 찾아서. 껍질. 손은 눈보다 심하게. 이 소리는 선택에 집중한 어남 선생의 소리입니다. 찾았다. 찾았다. 어, 있어, 있어. 야, 나온다니까. 이게 나와, 이게 봐, 이거. 이거 씹으면 놀래. 많이 놀래.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거, 이거. 야, 이거 대박이야.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이제. 어, 진짜 없어. 한 바퀴 다 돌았어. 그리고 소금물에 씻었잖아요. 나 그냥 했더니 완전 너무 짜. 맹물에 한번 헹구세요. 아, 굴 자체가 좀 짭짤해. 아. 됐어. 깨끗해. 아유, 아, 그냥 바로 초장에 맛있는데 같은 생각하네요. 굴은 굉장히 몸에 좋아요. 특히 겨울에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이 좋고. 이것도 내가 좀 그런데. 이것도 내가 좀 그런데. 응? 뭐, 왜 그러시죠? 네, 그 2세 계획이 있는 분들.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생산량을 증대시킨대요. 저는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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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모든 정자가 나왔네요. 맞아요. 정자 그림이 나왔어. 저는 충분해가지고. 저는 굴 끊었어요. 아, 끊었어요? 대신하면 낫으면 끊어야지. 난 근데 지금도 기운이 없으면은 굴 한 봉지 사서 잘 씻어가지고 초장 넣고 딱 세 개만 먹어. 아유, 굴에 그냥 생굴에 밥? 아, 맛있지. 아, 반드시 들어가요. 아, 이러면 많은. 아, 따라하지 마세요. 너무 기운이 세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굴전 되게 쉬워요. 굴전은 뭐가 필요하냐? 볼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볼 두 개만 있으면 끝. 한쪽에다가는 굴을 한 봉지 정도. 한쪽에다가는 계란. 네 개면 충분해요. 일반 후라이팬에 계란 네 개면 충분해요. 그래요. 파. 파 넣고. 아, 파를 저렇게나 많이 넣는구나. 네, 저렇게나 많이 넣어야 돼요. 계란물을 섞는데 조금 기술을 쓰자면. 기술 써요. 기술 들어갑니다. 아, 기술 들어가요? 참기름. 참기름을 넣어요? 참기름. 그러다가? 참기름을 조금 섞으면 맛있게 느껴져요, 더 맛있게. 굴레도 약간 눌러줘가지고 호불호를 좀 낮춰줘요. 간은 소금, 두꺼짐만. 이건 굵은 소금 안 쓰는 게 좋아, 안 녹아. 그리고 이걸 섞어야죠, 계란물을. 너무 본격적으로 안 섞으셔도 돼요. 네. 응어리진 것만 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됐어. 부침가루. 부침가루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밀가루에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쓰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숟가락 크게. 이래야 이제 계란이 붓는 거죠. 맞아요. 그래. 얼기설기 붓게. 너무 열심히 섞지 마세요. 터지기만 하고 안 예쁘니까. 정말 열심히 섞다가 그냥 죽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설설설설. 설설설설. 섞였네. 다 섞였네, 그러면. 다 섞였으면. 이거 넣으세요. 뭉쳐있지만 않게 분리만 해주세요. 고추 한 두 개 넣으시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세 개 넣으세요. 고추를 피자 토핑 하듯이 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피자 토핑처럼? 그냥 섞진 않네요? 왜 안 섞어요? 이유는 이따 알려드릴게. 기름을 하나, 둘, 세 바퀴 정도 두르고 센 불로 달아올랐죠? 그럼 중불로 살짝 줄이세요. 그대로 넣을게요. 아, 그대로 넣어요? 아, 그냥 하나씩 안 하고? 아, 부침개처럼? 이게 아니구나. 굴전 따로따로 그럴 전이 아니야. 하나씩 밀가루에 묻혔다 계란물 입혀서 다시 붙이는 과정이 좀 번거로운 거야. 그래서 저 청량을 섞지 말라는 거야. 하나하나 붙인 거다 절대로 맛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해두시면은 되게 좋은 술안주 그리고 에너지 보충 반찬이 될 거예요. 이야, 이거 독특하다. 와, 맛있겠다. 근데 살살살. 아, 근데 이거 태국 전통 음식이랑 비슷한 거 있어요? 맞아요. 태국, 그래서 그 말 힌트를 얻어서 한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리고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네. 길거리에서 어떻게 파는가. 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조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국식으로 좀 바꿔봤어요. 모든 원팬, 한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판 굴전입니다. 됐어. 짠. 맛있겠다. 나이 먹을래. 바로 가서 해야겠다. 향이 맛있겠다. 뒤집어요? 아니, 근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과연? 기름 있잖아. 이거 위험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뭘 하느냐. 남자의 요리는 토치로 마무리하자. 토치로. 이 꺼물꺼물 불맛이 들어갑니다. 이야, 상남자네. 뒤집어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게 더 맛있어요. 이거 뭐야, 석화 굴이지 뭐. 그러겠네.
진짜 이거 이색적인 석화구이네. 이거 굴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얼마나 편해. 한꺼번에. 이게 맛있어. 이게 훨씬 맛있어, 뒤집는 것보다. 아, 눈빛 빨라. 눈빛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눈빛 그렇지. 오, 먹고 싶다. 와, 아, 모양도 너무 이쁘다. 모양 느낌도 나고.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는데? 용서해 줄게. 어, 신선한 물이다. 굴 좋다. 진짜 싱싱하네. 제철이죠. 어, 굴 예술이야. 물을 갈아요? 소금으로만 해도 되는데요. 물로 하면 더 깔끔해져요. 그리고 불순물이 새까맣게 빠져나오거든요. 신기하네. 깔끔해지겠네. 하, 굴 냄새 너무 좋다. 너무 씻으면 굴향이 빠지니까요. 적당히 씻으시는 게 좋아요. 아, 불순물이 다 빠졌다. 새까맣네. 우와. 깨끗하게 됐네. 진짜. 깨끗하게. 먹어볼까? 그렇지, 그냥 먹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소화 자. 와, 맛있지, 맛있어. 와, 맛있으신가 봐. 맛있다, 신선하다. 맛있지. 굴목. 뭘로 갈까요? 굴밥도 있고, 그쵸? 뭐 하는 거? 굴전? 아니, 굴무침. 무침? 응. 굴무침. 무침. 아, 무침! 무침, 와! 아. I'm still waiting for my paycheck. 오, 청주. 청주는 비린내 잡는. 비린내 잡고 감칠맛이 확 올라가요. 무. 생채는 위에 부분을 써야지. 윗부분을 저렇게. 어, 초록색 부분이 더 달구나. 네, 더 달아요. 양념 좀 중요하죠. 새우젓. 새우젓. 아, 이걸 더 잘게 좀 다져줍니다. 고춧가루. 아, 꼭 들어가야지 맛있어.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조청. 나람도 지금 들어가고요. 와. 아, 진짜 맛있어. 어, 바로 묻히시나? 아, 미나리 쪽파. 아. 이거다, 이거다. 양념장에 자, 묻힙니다. 아, 아, 이제 들어간다. 오케이. 와. 아, 저 진짜 밥도둑이에요. 완벽하네요, 그냥. 물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지 안 부서져요. 살살살살 이제 묻혀주시면 돼요. 보쌈에다 같이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아, 그치. 그냥 하얀 쌀밥에 조금만 올려 먹어도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고 좋더라고요. 와. 아, 목소리 나오네. 야, 먹자마자. 진짜 맛있겠다. 이거 나와야 돼. 우와. 너무 맛있다. 와. 아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아, 굴 먹고 싶다.